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이, 예, 또, CPU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CPU는 하나는, 예, 입, 제온, 예, 인텔 제온 E5 1650V2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텔 제온, 예, E5 1650V3입니다. 예, 요 놈은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죠. 예, IV 브릿지, 예, 인텔 3세대, 예, E5 제온입니다. 예, 6코어 12스레드의 아주 초기, 인텔 초기, 예, 헥사코어, 예, 6 코어, 아, 예, 그 시절의 초기, 예, 제온인데요. 예, 원래 그때 2세대, 3세대, 뭐, 이때에는, 예, 4세대, 예,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는, 예, i7이 4코어 8스레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수로는 얘는 6코어니까 예. E5 1650V2가 예, 6코어였으니까 예, 엄청나게 예, 초기 헥사코어 CPU이죠. 예. 그때는 이 E5 시리즈는 예, 서버용이기 때문에 일반 예, 유저들은 사용을 못했죠. 예,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 2012년 정도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CPU E5 1650V2는 6코어 12스레드로, 스피드는, 여기 3.5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터보, 스피드가 아니고 3.5GHz 노멀 스피드이고 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옆에 보면 1650V3입니다. 얘는 예, 핫스웰 기반의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는데요. 얘도 3.5 기가헤르츠의 그런 클럭 스피드, 노멀 스피드를 가지네요. 그러니까 V2에서 V3로 바뀌는 거는 IV 브릿지에서 핫스웰, 그러니까 인텔 i 시리즈 3세대에서 4세대로 옮겨간 그런 CPU입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옮겨가면서 AVX라는 버전이 2.0으로 바뀌었죠. 여기 V2, E5 1650V2에서는 AVX가 버전이 1.0이었고요. 여기 E5 1650V3에서는 AVX, CPU의 AVX, 플로트 연산을 하는 그런 명령이 AVX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명령도 바뀌고, 성능도 미세하게나마 1% 정도 좋아졌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간 그 다음 세대 CPU인데, 1%라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1%는, 그냥 속도적인 측면, 그런, 인 거고요. 내부적인, 클럭 스피드죠. 속도라 그러면 클럭, 가장 기본적인 게 싱글 클럭 스피드인데, 내부적으로, E5 1650V3이는, E5 1650V2보다, 클럭 스피드는 미세하게 올랐지만, 나머지 명령어 버전,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가 되고,
멀티 성능이라든지 다양한 성능의 최적화에 그런 성공을 한 그런 버전 차이입니다. V2와 V3, IB 브릿지와 하스웰 그 차이인 거죠. 상당히 인텔이 잘 나갈 때 샌디 브릿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샌디 브릿지 아주 대작 CPU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샌디 브릿지 CPU에서 아이비 브릿지, 하스웰까지 오면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 뭐 메모리라든지 마더보드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여기 제온 E5 1650V2는 메모리는 DDR3를 씁니다. 그리고 보드는 X79 보드를 쓰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 하스웰 제온 E5 1650V3는 DDR4를 쓰고 X99 보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운 좋게 X99 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입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또이 1650V3 제온 CPU를 또 한번 장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50V2는 이미 제가 워존 테스트도 마쳤고요. 아주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의 끝판왕 CPU. 헥사코어, 6코어 가성비 좋은 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헥사코어 6코어면 8400. i5 8400도 가성비가 좋았고요. 그리고 현재 엉클준이 갖고 있는 가장 빠른 CPU 중에 하나인 1400 F 그래도 6코어 12스레드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고 있는 E5 1650V2, E5 1650V3 얘네들보다는 다 가격이 비쌉니다. i5 8400은 한 1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i5 1400F는 한 12,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얘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50V2를 구매할 때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가격이 2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E5 1650V2 이 아이비 브릿지 제온을 그때 패키지로 오바사키라는 그런 보드와 함께 그리고 ECC 메모리와 함께 그때 이 CPU 가격은 그때 한 7만 원대였는데요. 지금도 거의 7만 원 가까이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1650V2, E5 1650V2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6코어이기 때문에 가성비 아주 좋은 1100F보다도 성능이 좋습니다. 1100F와 또 성능 비교도 해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워존을 했을 때 1100F보다는 1650V2가 더 멀티 성능과 어울러서 게임 성능도 아주 1100F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냈습니다. 1100F는 4코어 8스레드죠. i3 1100F 4코어 8스레드인데 4코어의 한계가 또 보이더라고요. 1100F는. 하지만 E5 1650V2는 4코어 가 아니고 6코어 헥사코어입니다. 쿼드 코어가 아니고 헥사코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V3는 바로 그 다음 버전이고요. 상당히 또 많은 내부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IB 브릿지에서 하스웰로 바뀐 그런
세대이죠. 그리고 DDR4, 그리고 CPU 내부적인 명령어 추가, 그리고 최적화가 되어진 그런 CPU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 E5 1650V2와 E5 1650V3 두 개를 비교 테스트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이 E5 1650V3 X99 보드에다가 꽂아가지고 한번 버전도 돌려보고 한번 성능을 그전 세대 E5 1650V2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야, 6코어의 최고 가성비 CPU는 무엇일까? 찾아보는 와중에, 6코어 쪽에 또, 코어, 인텔 쪽은 4코어, 쿼드코어를 i 시리즈 7세대까지 유지를 했었죠. i7에서. 그리고 8세대 넘어오면서, 8400이라는 아주 걸출한 헥사코어 시대의 그런 가성비 CPU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일반 사용자가 아닌 서버 정류 서버 시스템을 위한 그런 헥사코어 6코어 CPU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지금 세월이 10년 흘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실제로 얘네들이 10년 전에 나올 때, 2012년도에 나올 때 가격은 상당히 어마무시합니다.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놀랍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격이 E5 1650V2 아직도 한 7만 원 선, E5 1650V3 조금 비쌉니다. 7만 5천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만 5천원, 7만 원 되는 그런 거금을 CPU에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1650V3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는 메인보드가 어쨌든, 최근에, 저의 그 유일한 익스트림 GPU i7 5960X를 사면서 함께 패키지로 묶음으로 중고로 구매가 했었던 아수스의 X99 보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650V3 가격이 한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가격이 하나 떴더라고요. 제 구체적인 가계명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는데, 가격이 E5 1650V2가 헥사코어인데 6코어인데 이 CPU 가격이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E5 1650V3는 그것보다 조금 비싼 3만 5천 원 정도의 매물이 올라왔더라고요. 중고입니다. 중고 소매상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도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에서 나온 그런 중고 부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한국 토종 판매상이 가격을 내놨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반값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사람들이라고 가장 싼 값에 그 물건을 내 주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더싼게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좀 싸게 내지만 그 중국 사람들의 그런 싸게만 물건을 내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더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픽 카드는 한국이 더 싸요. 어떤 물품에 있어서. 그리고 CPU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싼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비싸긴 한데 중국은 거리가 있고 또 자꾸 물건에 대한 그런 아프터 서비스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죠. 어쨌든 제가 이 E5 1650V2, 1650V3를
사실 동시 구매를 했어요. 예. 가격이 3만 원, 3만 5천 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건 뭔가 이렇게 제가 필요해서 산건 아니고요. 그냥 느낌으로 충동 구매 비슷한 쟁여놓자. 예, 사실 좀이 구매를 하고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사람인가?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능력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그 CPU 중고 장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예, 이 V2와 V3 예, IB 브릿지와 하스웰 예, 시스템 X79 보드 예, 그리고 X99 보드 그리고 DDR3, DDR4 예, 이렇게 예, 조합이 다른 그런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연히 또 찾아왔어요. 예, 어떤 충동구매라는 그런 예, 건수를 또 얻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얻은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겠죠. 한번 요놈 예, E5 1650V3 예, 제가 X99 보드에 장착을 해서 한번 그 성능을 어전도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5,000원, 3만 원. 아, 이거 완전 진짜 껌 아닙니까? 예, 1100F도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인데요, 1100F와 예, 1100F도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예, 싸게 지금 싸게 됐어도 예, 1100F보다 코어가 두 개나 더 많은 그런 CPU인데요. 예. 멀티 성능은 1100F보다 뛰어납니다. 싱글 성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멀티 성능은 1100F보다 뛰어납니다. 예. 제가 오전에 돌려봤는데요. 확실히 4코어보다는 6코어가 좋습니다. 예, 오전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엉클준의 그런 니즈에 딱 맞는 그런 CPU가 아닌가. 예. 그리고 1650 V2는 어떻게 보면 아이비브릿지 CPU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면서 DDR3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헥사코어, 6코어 아주 성능 좋은 CPU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여기 E5 1650V3는 DDR4를 최초로 지원하는 그런 헥사코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두개다 1년 차입니다. 예, 2023년, 2024년, 아, 9년, 8년이네요. 예, 거의 10년이죠. 예, E5 1650V2는 2013년, 2014년 이렇게 1년 차이로 나온 그런 CPU네요. 예, 오늘 설명이 초반에 많았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새로운 CPU E5 1650V3를 E5 1650V2와 비교하는 그런, 그런 동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CPU를 예, 장착을 하고, 예, 또 PC 안에 들어가서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이번 시간 엉클준이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 서두에서 예, 설명했듯이 CPU 인텔 제온 E5 1650 V3입니다. 예. V2 아니죠? V3입니다. V2는 예, IB 브릿지 i세대 3세대의 E5 제온이고요. 예, V3가 붙으면서 하스웰 예, E5 제온이 예, 되겠습니다. V2와 V3 예, 엉클준이 그 차이를 좀 알아볼 건데요. 예, 어쨌든 큰 차이는 V2는 IB 브릿지 i 시리즈 인텔 코어 i 시리즈 3세대
CPU로 V2는 DDR3를 쓰는 그런 CPU입니다. 그런데 E5 1650V3 제온 CPU는 하스웰 기반의 그런 CPU로, 하스웰을 원래 i 시리즈, 인텔 코어 i 시리즈 4세대잖아요. 하지만 4세대지만 E5 1650V3는 DDR4를 씁니다. 빠른 메모리에 도움으로 시스템이 상당히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PU 성능 차이와 또 시스템 성능 차이는 또 다르죠. 시스템은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지 버스라든지 그 시스템에 어떤 그래픽 카드가 꽂혔는지에 따라서 CPU와의 조합,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의 성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냥 CPU 자체만 봤을 때 E5 1650V2, E5 1650V3 이 CPU 성능 자체로만 봤을 때의 그 성능 차이와 또 다른 그런 시스템의 성능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를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알아볼 또 중요한 내용은 메인보드 쪽입니다. 메인보드는 제가 전에 E5 1650V2 IB 브릿지 제어는 중국의 이름 없는 오바시키라는 그런 보드사에서 만든 보드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하스웰 기반의 E5 1650V3는 V3를 잘 보여야 됩니다. V3는 운 좋게 아수스의 X99-A라는 메이저 보드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스 X99A 보드는 원래 제가 이전에 i7 56, 5960X 펑클 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익스트림 CPU입니다. i7 5960X와 함께 아수스 X99-A 이 보드를 패키지로 일반 사용자에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 X99라는 놈이 바로 하스웰 기반의 이 하스웰 대시 E 슬래시 EP 이 코드 네임을 가지는 CPU들 V3 CPU죠. 인텔 제온 E5 1650V3라든지 E5 2650 V3, V3가 붙는 그런 E5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메이저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이저 보드를 이용해서 이 V3, E5 1650 V3 이 CPU의 또 성능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오버클럭킹도 한번 해볼 거고요. DDR4를 받아주기 때문에 지금 16GB가 달려 있습니다. DDR4를 받아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DDR4의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DDR4는 2400, 요걸 곱하기 1을 하면 2400이 되더라고요. 이게 1200 정도 되잖아요. 1200을 곱하기 1을 하면 2400이 되더라고요. 여기 값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00, 2400은 DDR4에서 이렇게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조금 됐습니다. 하지만 DDR4 초기에 많이 쓰였던 거죠. 2400 이후에 2800대도 있고 3200대도 있고 점점 뒤로 가서 뭐 5000대 DDR5 까지도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DDR4는
예, 좀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는 2400 메가헤르츠 DDR4이고요. 그리고 조금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에는 DDR4 3200 이 정도를 써줍니다.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스피드가 좀 빠른 그런 램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DDR4 2400 16GB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픽은 라디온 RX 570 560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80% 정도 성능이 좋습니다. 희한하게 라디온이 어떻게 보면 560과 570, 460과 470이 레벨 등급을 이 레벨 등급 차이를 한80% 정도를 가져가 줬는데요. 뭔가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경쟁사였던 엔비디아 그쪽에서 1060 이런 그래픽 카드들이 상당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 1060의 경쟁자로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AMD 라디온 쪽의 추적자로서 좀 경쟁을 할수 있게 하려고 이 570, 470, 이 70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보다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서 말하면 750 Ti에서 960을 뛰어넘고 1650으로 넘어간 그런 느낌. 750 Ti에서 1060 3기가 모델 그 정도의 성능 차이를 AMD 라디온 RX 560에서 570이 사이에 그 간격으로 비슷하게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50Ti에서 960을 빼버리고 700대에서 900대를 빼버리고 1000대로 엔비디아 1000대로 넘어간 그런 기억이 RX 560에서 570그 차이를 벌리면서 그렇게 그래픽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그때 약간 경쟁 구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570은 RX 570은 1060 3기가 모델과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래픽 메모리는 4기가인데요. GDDR5 4기가인데요. 1060은 GDDR5 3기가, 6기가 이렇게 모델이 두 가지가 있죠. TDP는 150와트로 1060 3기가보다 30와트 정도 높습니다. 150와트 그래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요즘에 200와트 다 넘어가 버리니까요. 150와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엉클준이 라데온 RX 570을 이용해서 한번 또 테스트 그래픽 카드로 사용할 거고요. 현재는 디폴트로 메인보드 아수스 X99-A 이 메인보드에 CPU 오버클럭킹을 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세팅을 가져왔는데요.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6 배수가 자동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6 성수는 3.6 GHz를 CPU가 평균적으로 낸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한 지금 현재는 38도 나오고 36도 나오고 좀 낮아지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36 정도를 성수를 적용해서 3.6 GHz 정도를 CPU 클럭 스피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디폴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E5 1650V3는 3.5 GHz
노멀 속도를 자랑하고요. 3.9 기가헤르츠 터보 스피드를 또 가집니다. 한번 E5 1650 V3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성능을.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V2와 V3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클존이 잘 가는 예우저 벤치마크 쪽으로 가서. 이파이브 1650 V3는 핫스웨 이파이브 제온이고요. 이파이브 1650 V3는 핫스웰 기반 제온이고, 이파이브 1650 V2는 아이비 브릿지 기반 이파이브 제온입니다. 두 개가 비슷해요. 그 성능이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3.5기가 노멀 스피드, 여기도 3.5기가고, 터보 클럭은 3.9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5 제온 시리즈 E5 제온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클럭이 상당히 높은 헥사코어 6코어 그런 CPU입니다. 여기 있네요. 제온 프로세서 E5 1650 V3 코어 수는 6개, 스레드 수는 12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죠. 최대 터보 주파수 3.8이네요. 3.8 3.5네요. 3.5, 3.8 기가헤르츠, 140W TDP입니다. DDR4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비교해서 E5 1650 V2는 2013년도 3분기에 나왔고, V3는 그 1년 뒤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수는 E5 1650 V2는 6코어 12스레드에 3.5기가 노멀 주파수에 3.9기가네요. 터보 주파수가 더 높네요. 1650 V2가 TDP는 130W. 클럭 스피드로 봤을 때는 E5 1650 V2가 E5 1650 V3보다 조금 근소하게 앞서고 있네요. 가격은 출시 당시 가격은 500달러가 넘었네요. 60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600달러면 와, 꽤 비쌌네요. 780만 원 하는 거죠. 780만 원 하는 겁니다. 와, 이런 게 지금 한 9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7만 원, 또더 싸게 또 개인 구매자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의 반값 정도에 3만 원 정도에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매물이 별로 없죠.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참고로 만백에포도 요즘 환율이 올라가서 8만 원에 못 사요. 9만 원은 줘야지 살수 있어요. 만백에프 거의 3배 가격 차이인데요. 확실히 가성비는 E5 1650 V2 쪽이 더 가성비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보드를 좀 싸게 구하는 게 관건인데요. 보드를 오리지널 그 메이저 보드를 구하면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메이저 보드는 싸게 사면 한 10만 원, 비싸게 사면 20만 원 정도 될 거고.
20만 원 주고 사면 가성비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무조건 필요한 사람은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중국에 그런 7만 원짜리 이런 X79 보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7만 원짜리 또 그리고 중국 7만 원짜리 X79 보드 그리고 E5 1650V 한 3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으로도 성능이 괜찮은 가성비 CPU 그래픽 CPU와 메모리 메인보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10만 원이면 상당히 싸죠. 1100F로 CPU 메인보드 구하려면 요즘 1100F CPU 자체가 9만 원이고 메인보드도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환율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18만 원 정도. 쌀 때는 환율이 좋을 때는 15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1100F도 요즘 한 8만 원 정도는 줘야지 CPU 메인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더욱 E5 1650V, E5 1650V3 상당히 가성비 CPU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0V3는 성능도 DDR4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하스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성능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좀잘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출시 가격은 비슷했네요. 1년 차이에. 근데 아이비 브릿지와 하스웰 이 차이에 있어서는 실제로 클럭 스피드는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거나 그런 건데 DDR3에서 DDR4로 이거 바뀐 게좀 컸을 거고요. 그리고 CPU 자체에 내장 그래픽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하스웰 시리즈에서는 그런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좋아졌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 명령어가 또 추가가 됐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최적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제어온 E5 1650V3는 여기 보면 클럭 스피드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3.5 기본 주파수가 3.5기가가 되고요. 터보를 하면 3.8, 3.9 이렇게 E5 1650 시리즈가 E5 1650V2, E5 1650V3 CPU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럭스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적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싱글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 아주 괜찮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E5 1650V3와 E5 1650V2는 서로 거의 성능이 삐까삐까합니다. 가격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비슷하게 한 7만 원대 E5 1650V3가 6만 5천원이면 E5 1650V2 V3가 한 7만 원이면 E5 1650V2는 한 6만 5천원 성능도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여기 데스크탑 성능이 조금 좋아진 그런 상황이네요. 에버리지 스코어는 조금 4~4%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최적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비 브릿지와 핫스웰 그 차이겠죠. 오버클럭킹 스코어는 E5-1650V2가 더 좋네요. 제가 그때 원래 디폴트로 3.5 클럭 스피드고, 보통 3.6 정도의 배수를 3.6GHz 정도로 1650V2를 디폴트로는 사용했는데요. 중국 이름 없는 오바시키 보드로도 오버클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기가로 오버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워존에서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E5-1650V2 워존을 원활하게 45프레임 정도로 돌리면서 녹화도 잘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터보 클럭을 넘어서는 터보 클럭이 얘는 3.9기가였잖아요. 근데 그 터보 클럭을 넘어서는 4.1기가를 적용함으로써 워존 원활한 게임 플레이와 FHD에서 그리고 녹화도 양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온 E5 1650V3로 가지고 한번 메이저 보드 아수스 X99 다시 A 보드를 가지고 워전 테스트 또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DDR4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 게임 퍼포먼스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DR3 쪽으로 간다면 1650V2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DDR4로 넘어가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제온 E5 1650V3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DDR4나 DDR3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4메가에 DDR3는 10,000원 한다면 DDR4는 한 4기가, 4기가 DDR4는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뭐 5,000원이면 16기가를 만든다면 4기가짜리 4개를 더 사야 하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더 비쌀 텐데요. DDR4나 DDR3 16기가로 만든다면 DDR4 쪽이 한 2만 원 정도 더 비쌀 거고요. DDR4 보드가 조금 최신이기 때문에 더 비싸겠죠. 그래도 뭐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DDR3용 보드가 한 5만 원 한다면 DDR4용 보드는 한 7만 원, 8만 원. 그렇게 하면 한또 5만 원 정도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조그만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건 맞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DDR4 시스템 만들었을 때, DDR3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그 10만 원 차이가 날수 있는 성능이 될까? 오늘 한번 그 테스트를 E5 1650V3를 가지고 DDR4 시스템과 기존의 E5 1650V2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중국 이름 없는 보드 오바시키 보드를 가지고 X79 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해볼 거고요. 가격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DDR4 시스템, DDR3 시스템 그 시스템의 가격 차이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10만 원의 그런 만족감을 주느냐,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엉클존이 판단했을 때, DDR3로 가는 게 좋겠다, DDR4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만 딱 보면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DDR4를 쓰는 제온 E5 1650V3나 DDR3를 쓰는 제온 E5 1650V2나 CPU 자체로만 보면 성능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아까 전에 위쪽에 보면 1% 그리고 4%
평균 제가 봤을 때한3% 정도 성능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났나요? 그때 보면 부품 수급과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E5 1650V2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성능 차이가 10만 원 이상의 성능 차이라면 또 성능 차이를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E5 1650V3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 결과를 봐야 될것 같아요. 보면 명령어 세트도 새로 버전이 바뀌었어요. AVX 2.0, AVX 1.0입니다. 이건 플로트 연산자를 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명령어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1.0보다 2.0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겠죠. 맥스 터보 프리퀀시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1650V3가 3.8GHz이고요. 1650V2가 3.9GHz로 조금 다소 높습니다. 가격은 비슷했네요. 출시 가격이. 스마트 캐시 15메가, 12메가, 15메가. 요 캐시 메모리도 상당히 그 CPU의 성능을 좌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possibly the best price to performance of any used CPU in the market today. 2020년도에 한 의견으로 가장 또 베스트 프라이스 성능, 가장 가성비가 좋은 중고 CPU라고 2020년도에 어떤 결론이나 난 그런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E5 1650V3는 의견이 없네요. 어쨌든 두 개의 그 현재 시스템, 제온 E5 1650V3는 DDR4를 사용하고 현재 제 시스템에서는 아수스 메이저 보드인 아수스 X99-A 보드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과 E5 1650V2 DDR3를 사용했었고 중국 이름 없는 오바시키 보드 X79 보드를 지향하는 그런 개조 보드를 사용한 그런 시스템하고 성능 차이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DDR4를 쓰고 CPU가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고 좀또 메이저 보드에 대한 또 희망이 좀 있어요. 메이저 보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성능이 좋지 않을까요? 중국 이름 없는 보드보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번 진짜 벤치마크도 해보고 오버클럭킹해서 버전도 한번 돌려봐야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폴트 E5 1650V3 인텔 제온 CPU의 메인보드 X99-A 아수스 보드에 결합을 했는데요. 그때 디폴트 상태의 클럭 스피드는 평균적으로 멀티플라이어 36이 적용이 돼서 3.6GHz의 CPU를 사용합니다. 램오버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잘안 됐어요. 2400 그대로 2400MHz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라디온 RX 570으로 GTX 1060 3기가와 거의 성능이 비슷한 그런 라디온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러면 벤치를 한번 돌려볼까요? 벤치 E5 1650V3 이 CPU의 벤치 성능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5 1650V3는 6코어 12스레드 헥사코어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된 그런 E5 제어입니다. 예, 상당히 6코어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멀티 성능이 좋을 거고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6코어면 1400F도 6코어고요. 5600X도 6코어죠. 근데 8400, i5 8400은 6코어 6스레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능 비교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9년이 된 2000, 8년 됐네요. 2014년도에 나온 E5 1650V3 중고 CPU E5 제온의 그런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지, 정말 가성비 성능일지 한번 벤치마크 CPU를 이용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7만원, 한 2년 정도를 계속 이 7만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성능이 꽤 괜찮아요. 클럭 스피드가, 싱글 스피드가 좋은 그런 제온입니다. 제온은 보통 생각으로는 제온은 코어가 많고 클럭 스피드가 낮은 그런 제온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E5 1650V3, E5 1650V2 같은 경우에는 클럭 스피드, 싱글 클럭 스피드가 상당히 높아요. 3.5, 뭐 그리고 터보가 3.8, 3.9 이렇게 가니까요. 거의 4.0기가헤르츠에 도달을 하고요. 또 오버클럭킹 하면 4.0을 넘어버립니다. 현재 노멀 상태에서 E5 1650V3 다른 CPU와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0 한번 해볼까요? 4690. 하스웰 데비스 캐년 끝판왕 i7 CPU입니다. 4690K와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멀티 성능은 확실히 좀 많이 뛰어나고요. 싱글 성능은 조금 딸립니다.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이 어떻게 보면 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i7-4790K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전체적인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멀티 성능에서는 E5-1650V3가 앞서고요. 싱글 성능에서는 i7-4790K가 성능이 앞섭니다. 거의 i7-4790K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멀티 성능의 E5 CPU 그리고 싱글 성능의 i7 CPU.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싱글 성능을 더 추구를 할 거고요. 약간 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원하시는 분은 또 멀티 코어 성능을 또 추구할 수 있겠죠. E5 1650V3 i7 4790K CPU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이렇게 벤치 CPU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 CPU로는 그 위쪽에 보면 되겠죠. 6700K, i7 6700K. 이때부터 DDR, i7 5세대부터 본격적으로 DDR4가 사용됐죠. 4세대 i7 4790K는 DDR3를 사용하고요. DDR4의 그런 빠른 스피드를 사용한 건 i7, 뭐 제가 갖고 있는 익스트림 CPU인 i7 5960X, 뭐 5630인가요? 하여튼 그런 i7 시리즈 5세대부터 DDR4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가 빨라지면 또 전체적인 성능, 게임 성능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6700K와 비교해 보면 근소한 차이네요. 4790K랑 6700K는 거의 뭐 조금 올랐어요. 6700K가 10%까지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7700K. 7700K는 멀티 성능이 푹 하고 올라갔네요. 이 정도면 7700K보다는 성능이 딸릴 것 같아요. 싱글 성능이 또
7700K가 좋거든요. IPC 같은 게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 그 위쪽으로 8000대로 가보면, 여기서 6코어 또 시대가 된 거죠. 7700K까지는 i7이 4코어 8스레드였어요. 8700 정도, 제가 갖고 있는 i7 5960은 또 8코어고요. 라이젠 5 1600이 6코어 12스레드네요. 6코어. 라이젠 5 1600. 1600보다 싱글은 또 E5 1650V3가 더 좋네요. 크게 차이는 아닌데 조금 한30 정도 좋네요. 그런데 멀티 성능이 라이젠 5 1650 멀티 성능이 또 조금 더 좋고, 이 정도면 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젠 쪽으로는 라이젠 5 1600하고 또 성능이 또 비슷하겠네요. 오. 비교 볼만 할것 같아요. 5690, 5960X, i7 5960X. 멀티 성능이 확 올라갔네요. 싱글 성능은 또 오히려 E5 제온이 더 좋고요. 이 정도면 또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에 따라서. 싱글 성능이 중요한 건 게임일 때는 i7 5960X보다 더 성능을 또잘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E5 1650 V3가 8700K. 8400은 없네요. 제가 8400 있는데 8700K 한번 볼까요? 아, 8700K부터는 성능 차이가 나네요. 8700K는 6코어고요. 12스레드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이 됐습니다. 싱글 클럭 스피드도 좋고요. 멀티의 성능에서도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비벼 볼수 없는 상대, 넘사벽이 되겠네요. 8400 정도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 될것 같긴 하겠네요. 어쨌든 여기 5960 부터 i7 5960부터 라이젠 5 1600 i7 7700K, i7 6400K, i7 4790K. 이 정도쯤은 어느 정도 비벼볼 정도는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오버클럭킹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킹 능력에 따라서 또, 또 성능이 더 뛰어나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어떻게 보면 딱 냉정하게 봤을 때는 4790K급입니다. E5 1650V3가 4790K급입니다. 제가 4790K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5 1650V3는 싸게는 35,000원에서 비싸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7만 원 정도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도 싸죠. 4790K보다는 4790K가 10만 원 초반이던데요. 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E5 1650V3가 i7 4790K보다는 가성비 CPU로 판단이 됩니다. 멀티 성능은 더 좋아요. 또 그리고 DDR4를 쓰기 때문에 DDR4 쪽으로 갈 생각이 있으시면 E5 1650V3가 더 좋을 겁니다. 4790K는 싱글 성능이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DDR3가 이제 점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그러지만 성능을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성능을 앞으로 계속 또 성능을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더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점점 DDR4, DDR5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
중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픽 카드처럼 이런 코인 대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픽 카드처럼 예, 거꾸로 가격이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예,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예, 약간 DDR4와 DDR3, 물론 가성비는 DDR3가 좋지만 성능에서 예, DDR4 쪽이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또그또 가격 절대적인 가격 차이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DDR4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DDR3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그 가격 차이가 좁혀진다면 사람들이 DDR4 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예, 중고를 사용하는 그런 예, 가성비족들도 만약에 예, DDR4를 쓰나 DDR3를 쓰나 그 가격 차이가 5만 원밖에 안 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예, DDR4 쪽으로.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 10만 원 정도 난다 그러더라도 그 10만 원을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면 DDR4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예, 현재 상황에서. 예. 어쨌든 이렇게 예, 노멀 상태의 E5-1650V3는 예, i7 4790K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E5-1650V2와도 성능이 거의 1% 정도 더 좋은 정도지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DDR4 보드 메모리가 엮여지면서 전체적인 성능은 더 뛰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엉클 준이 노멀 상태의 그런 E5-1650V3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나가서 CMOS에서 메인보드 아수스 X99A 보드의 CMOS에서 CPU 오버클럭킹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는 예, 제가 이미 또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그런 오버클럭킹 세팅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수준의 세팅이 된 값은 제가 오버클럭킹 수치 승수를 예, 뭐 4.5, 4.3, 4.8뭐 이런 승수를 45, 48, 43 이런 승수를 적용해서 여기 벤치마크를 돌렸 벤치마크에 스트레스 CPU를 해서 적당한 온도 예, 스트레스 CPU를 했을 때뭐 제가 정해놓은 뭐 85도, 뭐 80도 이런 안정적으로 가면 80도 정도겠죠. 예. 그렇지만 조금 더 성능을 가져가고 싶다면 85도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90도 넘어가면 좀 마음적으로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그 기준을 정해서 예, 세팅한 값이 들어갔습니다. 예. 한번 예, 그 CMOS에 가서 그 세팅, 예, 오버클럭킹 승수를 세팅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 한번 예, 스트레스 CPU를 돌리면서 열 특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MOS 화면으로 가서 예. 아수스 X99 다시 A 이 보드의 오버클럭킹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CMOS 화면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CMOS 화면 상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앙클준입니다. 예, 앙클준이 예, 아수스 X99-A 예, 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현재 E5-1650B3 3.5GHz 스피드 예, 3.5 기가헤르츠죠. 예.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이게 디폴트 예, 노멀 클럭 스피드입니다. 예. 메모리 예, 16기가 예, GDDR4 2400MHz
예,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팬도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시모스에서 여기서는 이지 모드 화면이고요. 처음 들어가면 이 화면이 뜹니다. 엑스99 보드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를 건 없고요. 여기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7번을 누르면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서 CPU를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는 AI 트위커 또는 어드밴스드 여기 아예 들어가야 되는데요. AI 트위커 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트위커 쪽에서는 이런 언컨준이 많이 조작을 하는 CPU 코어 레이시오 이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오토로 되어 있잖아요. 디폴트는 오토입니다. 또 그리고 어드밴스드 쪽으로 가면 CPU 컨피그레이션 뭐 이런 정보를 볼수 있는 부분하고 하이퍼스레딩 지원하는 뭐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모스 쪽은 조금 요즘 많이 복잡해졌죠. 성능들이 워낙 좋아지고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요. 뭐 복잡한 거 빼고 엉클준은 항상 심플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것들이 모여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복잡한 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목표는 CPU E5 1650V3에 CPU 클럭을 올려보는 그런 오버클럭킹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CPU 코어 레이시오 한번 오토를 싱크 올 코어스 밑에 바이 코어 UCC 이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고요. 이건 코어당 뭔가 설정을 하는 것 같고요. 싱크 올 코어를 클릭하게 되면 코어당 여기 또 오토로도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타겟 그 클럭 스피드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언클주는 타겟은 4.5GHz 오버클럭킹 타겟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를 하려면 45를 입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레이시오, 코어 레이시오 승수를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엉클준과 쉬운 오버클럭킹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F10번을 눌러서 이렇게 오토에서 CPU 승수를 45로 각각 45로 설정하는 이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다시 부팅이 되는데요. 윈도우즈 안에 들어가서 CPU가 4.5기가로 원래 기존에 3.6기가 정도에서 4.5기가로 E5 1650V3가 오버클럭킹이 됐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윈도우즈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cle Jun입니다. Uncle Jun이 시모스에서 승수, CPU 승수를 45로 변경을 하고
다시 시스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E5-1650V3 CPU를 탑재한 메인보드는 ASUS X99A 이 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45, 예, 성수 45가 멀티플라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성능이 놀랍네요. 와. 메인보드와 CPU, 어느 쪽이 성능이 놀라운 걸까요? 기존에 테스트했었던 E5-1650V2 CPU를 탑재했었던 중국 이름 없는 오바시키 보드에서의 오버클럭킹 성수는 41이었습니다. 이거 CPU 성능, 오버클럭 성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메이저보드 아수스텍의 X99-A 보드의 오버클럭킹 성능이 좋은 걸까요? 팬은 지금 똑같은 팬은 아니에요. 팬은 현재 쓰고 있는 E5-1650V3는 구리 히트파이프 4개짜리 공랭 쿨러를 쓰고 있고요. 전에 E5-1650V2에는 구리 히트파이프 2개짜리 조금 작은 쿨러를 썼는데요. 사실 쿨러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E5-1650V2에서 쿨러가 작은 쿨러로 쓰였지만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여력이 충분히 더 있었거든요. 보드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E5-1650V3 말고 V2, E5-1650V2와 중국의 이름 없는 보드 그런 조합에서는 CPU가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4.1 GHz 오버클럭킹을 했었는데요. E5-1650V2 온도가 한 그때 60도? 아주 그렇게 안 높았어요. 더 오버클럭킹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E5-1650V3 현재 CPU와 메인보드, 메이저보드, 아수스 X99A 조합에서는 4.5기가까지 지금 오버클럭킹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검색했을 때 오버클럭킹 성능과 터보클럭 성능이 다 원래 E5 1650 V2가 V3보다 더 좋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E5 1650 V2 vs V3. 유저 벤치마크에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본 클럭은 2기가 V3나 V2나 3.5기가헤르츠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오버클럭킹 스코어가 1650V2가 더 좋거든요. 어쨌든 뭐3% 정도 근소한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중국 보드 오바시키라는 그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지명도가 없는 보드를 이용한 E5-1650V2의 오버클럭킹 클럭 스피드는 4.1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E5-1650V3는 아수스 메이저 보드 X99-A 보드를 만나서 여기서 확인해 보듯이
45 승수를 적용한 4.5기가헤르츠의 그런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놀랍네요. 이 정도면 예, 제가 가장 높은 클럭을 오버클럭킹 했던 게 2500K에 4.7기가거든요. 그리고 7700이 4.6기가인가 4.5기가인가 그렇고요. 거의 7700K의 그런 클럭 스피드 정도의 그런 오버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것도 6코어로요. 7700K는 4코어잖아요. 4코어 8스레드. 얘는 6코어 12스레드. 코어가 더 많은데도 클럭 스피드까지 더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7700K의 그런 싱글 성능, 멀티 성능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CPU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제온 E5 1650V3 오버클럭킹 4.5기가로 했을 때 벤치 CPU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상태에 E5 1650V3의 노멀 상태에서는 거의 성능이 4790K와 종합 성능이 비슷했잖아요. 이제는 오버클럭킹을 했기 때문에 어떤 CPU와 성능이 비슷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평균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E5 i7 4790K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E5 1650V3 노멀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 i7 4790K와 성능이 비슷했었죠. 그때 싱글 스피드가 4790K보다 낮았고 멀티 성능이 E5 1650V3가 4790K보다 높았잖아요. 보면 지금 역전이 됐어요. 싱글 스피드가 E5 1650V3가 4790K보다 더 높습니다. 451이고 498.2가 됐네요. 아, 오버클럭킹을 해가지고 싱글 클럭을 올려버리니까 4790K의 싱글 스피드도 넘어서 버렸네요. 와, 그리고 멀티 성능의 폭을 더 벌렸어요. 와, 이렇게 되면 4790K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최소 3분의 1 이상 성능이 더 30% 세 나올까요? 거의 3대 2. 멀티 성능은 3대 2 정도 차이가 나고 싱글 성능은 좀한몇 프로?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50 정도 차이니까 10% 정도 차이가 싱글 성능이 더 좋네요. 멀티 성능은 3대 2. 1.5배. E5 1650V3가 4790K보다 1.5배 정도 멀티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싱글 성능은 10% 정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E5 1650V3는 i7 4790K보다 지금 오버클럭킹 4.5기가를 해서 이제 거의 제쳐버린 i7 4790K를 제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CPU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6700K. 6700K도 제쳐버렸죠. 싱글과 멀티 성능에서 더 성능이 좋고요. 7700K.
예, 7700K도 제쳐버렸습니다. 예, 싱글 성능은 비슷한데요. 예, 조금, 예, E5 1650V3 같은 낫죠. 예, 더 좋죠. 예. 근데, 멀티에서 또, 이 정도 버려졌으니까, 예, i7 7700K도 제쳐버렸네요. 야, 7만원 또는 35,000원 하는 그런 CPU가, 와. 거의 3배 가격이 되는, 예, i7 7700K가 한 2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3배가 넘는, 예, 비싼 CPU를, 예, 제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버클럭킹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오버클럭킹 능력이 엄청 좋은 거네요. 아, 보드가 좋아서 그런가요? CPU가 오버클럭킹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판단으로는, 예, 데이터상 또 추측을 해봤을 때는, 중국 보드가 오버클럭킹을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파이브 1650V2가 이파이브 1650V3보다 오버클럭킹 성능이 좋은데도 이파이브 1650V2는 중국 이름 없는 오바시키 X79 보드를 만나가지고 4.1기가밖에 오버를 못했거든요. 4.1기가까지밖에. 그런데 E5 1650V3는 현재 메인보드 아수스 X99 다시 A 이 보드 메이저 보드죠. 메이저 보드를 만나서 4.5기가를 오버클럭킹 4.5기가가 됐어요. 이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원래 E5 1650V3보다 E5 1650V2가 오버클럭킹 능력이 조금이라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보드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오버클럭킹 성능의 차이는 보드 성능의 차이가 아닐까 앙클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더 확신해지려면 다른 대조군을 테스트 해보면 될것 같아요. 메이저 X79 보드와 E5 1650V2를 한번 오버클럭킹 해보거나 아니면 현재 메이저 아수스 X99 다시 A 보드를 사용해서 E5 1650V3를 오버클럭킹해서 4.5가 됐으니까 그러면 중국 X99 보드를 테스트 해봤을 때 4.5기가헤르츠 오버클럭킹이 되냐를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제가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다음 이렇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조금 이거는 다음 버전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중국에 또 이름 없는 X99 보드를 하나 제일 싼 거를 하나 주문을 해놨어요. 한번 그게 오면 그 중국 이름 없는 X99 보드와 E5 1650V3 이 CPU와의 그런 오버클럭킹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E5 1650V3는 아수스 X99-A 보드를 만나서 4.5기가 오버클럭킹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버클럭킹을 함으로써 원래는 오버클럭킹 안 했을 때 노멀 상태에서는 i7 4790K 물론 성능 좋은 CPU입니다. 핫스웰 데빌 스캐너 끝판왕 CPU인데요. 4790K와 노멀 상태에서는 똑같은 그런 성능을 비슷한 성능을 보였던 E5 1650V3가 4.5기가 오버클럭킹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i7 7700K 가격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CPU보다 더 성능을 멀티 성능, 특히 멀티 성능 쪽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위쪽에 더 성능 좋은 다른 CPU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순서대로 성능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1600,
라이젠 5 1600. 예. 오. 이거 1600보다 더 좋죠. 예, 6코어 12스레드. 예, 같은 6코어 12스레드인데 싱글 성능도 거의 100 이상 예, 뛰어나고요. 예, 130 정도 예, 싱글 스레드가 뛰어나고요. 멀티 스레드는 예, 600 정도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라이젠 5 1600의 CPU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인 거죠. 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60X, 5960X, 예. 엉클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익스트림, 예, CPU죠. 사실 얘와 함께 왔었던 보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수스 X99-A 보드입니다. 예. 익스트림, 예, 5세대 익스트림 보드, 익스트림 CPU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X99 메이저 아수스 보드입니다.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최중고 부품 거래 역사상 상당히 좋았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드도 비싼 보드도 그리고 비싼 CPU를 함께 싸게 구매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그런 중고 시장에서 조금 오래 머물다 보면 놀라운 그런 가격으로 또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잽싸게 빨리 구매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i7 5960X와 또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8코어 16스레드예요. 8코어 16스레드인데 기본 클럭이 3기가 정도니까 조금 낮죠. 하지만 멀티 성능은 무시 못합니다. 코어빨을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멀티 성능이 팍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i7 5960X보다 또 E5 1650V3 4.5기가 오버클럭킹 상태가 성능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5% 정도는 성능이 5에서 10% 정도 성능이 더 좋은 상태네요. 예. 그러면 또그 위에 걸 한번 도전해 볼까요? 8700K. 예, 얘도 6코어 12스레드네요. 같은 코어와 스레드를 가집니다. 예, i7 8700K를 어떻게 할까요? 아, 8700K까지는 아니네요. 예, 8700K가 성능이 좋습니다. 예, 이 8700K를 또 오버클럭킹하면 또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오버클럭킹 성능은 어떻게 보면 기본 클럭이 이미 높아져 있는 그런 CPU에게는 오버클럭킹 성능이 더 부여되기가 힘들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성능이 최고치로 끌어올려놨어. 홈앱 자체를. 거기서 더 올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 클럭이 더 낮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오버클럭킹 할수 있는 여지가 더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i7 8700K보다는 지금 현재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성능이 그 위쪽에 1700 라이젠 1700 쪽으로 한가 볼까요? 1700 쪽으로 가면 싱글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건 1700 싱글이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 그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6코어 12스레드인 E5 1650V3보다 멀티 성능은 뛰어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싱글 성능이 중요할 때는 오히려 i7 1700보다는 E5 1650V3가 더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글 성능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냥 눈으로 봐도 거의 두배 가까이, 두 배는 아니네. 한 1조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멀티 성능은 뭐한 10에서 20%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아, 1700 가도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700X. 아, 멀티 성능과 예, 싱글 성능이 예, 공이 올라왔네요. 이 정도도 1700X 정도도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800X. 예, 이 정도도 예. 예. 비벼 보는 건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젠 7 2700은 어떨까요? 예. 아까 전에 밑에서 봤던 8700K처럼 이렇게 넘사벽일까요? 아니면 뭔가 비벼볼 수 있을까요? 2700K를 한번 2700X 라이젠 7 2700X 예 얘도 성능이 좋습니다. 예 2700X 3700X의 전세대지만 예 2700X도 상당히 잘 팔렸어요. 싱글 성능은 비슷하고 멀티 성능이 뛰어나네요. 아, 싱글 성능에서는 근소하게 E5 1650V3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야, 이 정도만 돼도 싱글 성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의 5600X하고 5700X 그 느낌인데요. 5600, 라이젠 5 5600X하고 라이젠 7 5700X가 있잖아요. 5 5600X는 6코어 12스레이드이고, 라이젠 7 5700X는, 5700X나 5800X는 8코어 16스레이드잖아요. 하지만, 6코어 12스레이드인 라이젠 5 5600X가 싱글 성능이 좋아서 어떤 게이밍 성능에서는 더 뛰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8코어 CPU보다 어쨌든 라이젠 7 2700X까지도 뭔가 비벼 볼수 있는 그 위에는 뭐 조금 엄청 높은 익스트림 그런 i9 9900 뭐 i7 익스트림 그런 CPU들이네요. 9900. 9900. 이 정도면 멀티 성능, 싱글 성능 다 딸리는 거죠. 아, 여기 이런 AMD 쪽으로 가니까 코어 수가 장난 아니네요. 16코어 뭐 20코어 넘어가는 것도 있죠. 스레드리퍼 뭐 이런 쪽은 비교 대상이 안 되겠죠. 스레드리퍼 1950X 와 이거 꽉 채워버리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E5 1650V3 4.5GHz 오버클럭킹 CPU로는 한 최대한 비벼 본다면 라이젠 7 2700X 또는 2700 또는 2000 라이젠 5 2600 정도까지는 비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능이 잠재력 오버클럭킹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조합이었습니다. CPU E5 1650V3 그리고 메인보드 아수스 X99-A 보드의 조합에 의해서 4.5기가 클럭 스피드를 구현을 오버클럭킹을 했습니다. 엉클준이 좀 궁금한 걸좀못 참는 성격이긴 한데요. 그래서 현재 메이저 보드 아수스 보드로 지금 했을 때이 정도 4.5 오버클럭킹이 가능한데요. 중국 이름 없는 보드가 조만간 도착하게 되면 한번 그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 이름 없는 보드와 메이저 보드의 그런 오버클럭킹 성능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쨌든 E5 1650V3 4.5기가 오버클럭킹 가능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2500K, 예. AMD 라이젠 7 2700X, 예, 8코어 16스레드, 이 CPU와 비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능을, 특히 싱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싱글 성능이 중요할 때는 이런, 예, 싱글 성능이 높은 CPU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프레임률이 더잘 나올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네, 멀티바를 무시 못합니다. 예. 어쨌든 비벼볼 수 있는 거지. E5 1650V3, 예. 오버클럭킹 잠재력이 상당한 걸로, 예, 판단이 됩니다. 예. E5 1650V3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만 원 정도의 중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라이젠 7 2700X 말고 7700, 예, i5 7700K는 요즘,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7700, 예. 예전에 20만 원 정도 할 때가 봤는데 그 전에 30만 원 넘어갈 때도 제가 봤거든요. 가격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i7 7700K 중고. 예, 20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예, 어우, 올랐네요. 최저가가 그때 20만 원, 예, 20만 원 정도에서 24만 원으로 올랐네요. 와, 이 7700K는 올랐다 내렸다 해요. 와, 중고 맞죠? 예, 제가 i7 7700K 21만 원 정도 하는 걸 봤었는데 24만 원으로 다시 올랐네요. 그 전에는 또 30만 원대도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꽤 가격이 비쌌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을 한번 볼까요? 비싸다고 그러네요. 7700K가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CPU 가격이, 환율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7700K에, 출시가 가격이 있을 텐데, 여기. 지나갔나? 여기쯤에 출시가 가격이 나오는. 어? 안 나오네요, 여기는. 예, 꽤 비쌌을 거예요. 와, 7700K가 24만 원으로 올랐네요, 중고 가격이. 예, 그러면, 라이젠? 라이젠 7. 7 3700 말고 2700. 예, 2700. 그 비벼볼 수 있는 2700X나 2700 정도? 2700 중국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와? 뭐야, 이거? 39만 원? 아, 이거, 이 가격으로는 못 사죠. 예. 중고나라에서 14만 원 정도로 올라왔네요. 2714만 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판매 완료됐네요. 가격이 많이 싸게 나와 있었네요. 예, 제가 3700을 20만 원 초반, 22만 원인가 23만 원 정도 샀었거든요. 어쨌든 14만 원 정도, 예, 중고나라에서 14만 원, 번개 상태에서 최저가를 한번 세볼까요? 가슴. 라이젠 2700. 예, 사는 사람은 10만 원인데, 파는 사람은, 12만 원에도 팔렸네요. 12만 원에도 팔렸네요. 세달 전. 이틀 전에는 15만 원 정도에 빨렸고, 이건 딥쿨 쿨러를 합친 가격이네. 어쨌든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중고 가격이 15만 원 정도, 여기 번개 상태였고, 중고나라에서 14만 원, 14만 원 정도면 거의,
2700X 뭐, 예, 반값 밖에 안 되는, 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만원에 팔리는 E5-1650V3. 예, 오, 반값에, 예, 비슷한 성능을 또, 예, 보여주고 있는 가성비, 예, CPU입니다. 예, DDR4까지 쓸수 있으니까, 예, E5-1650V3, 예,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원 정도에, 예, 운 좋게 구매할 수 있다면, 예, 17만원, 예, 이면 보드와 CPU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예, 1100F보다는, 예, 가격이 비싸지만 1100F보다 성능은 월등하기 때문에, 17만원, 예, 충분히 투자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 지금 오버클럭킹 성능과, 예,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상당히, DDR4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또, 가성비 있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CPU가 E5-1650V3가 아닐까. 예, E5-1650V2와 비교해 봤을 때, 예, 아직까지 E5-1650V2의 그 메이저 보드 테스트는 안 했는데요. 예, 중국 이름 없는 보드 매칭 테스트를 거친 결과, E5-1650V2보다 E5-1650V3가 4.5기가 클럭 오버클럭킹이 가능해서, 4.1기가 오버클럭킹을 했었던 E5-1650V2보다 성능이, 오버클럭킹 성능이 더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엉클준이 이 정도 오버클럭킹 성능을 봤을 때, 감으로 봤을 때는, DDR3, DDR4, 이 시스템, 10만원 차이 난다면, 엉클준은, DDR4, E5-1650V3 쪽으로 갈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격 10만원을 빼는 게 목적이라면, E5-1650V2도 괜찮겠지만, 10만원 정도 더 써서 성능이 월등하게 또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10만원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엉클준은 어떻게 보면 최저가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능도 가져가주는, 그런, 가성비를 지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쨌든 워존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45프레임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사실 더 싸게, 간다 그러면 워존 안 해도 돼. 배그만 돌아가면 돼. 디아블로만 돌아가면 돼. 아니면 오버워치만 돌아가면 돼. 이렇게 좀, 타겟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사용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각각 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E5-1650V2, E5-1650V3, DDR4로 갈 것이냐, DDR3로 갈 것이냐, 요건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성비는, E5-1650V2나 V3나 가성비는, 1100F급입니다. 1100F급이에요. 오히려, 1100F보다, 더 싸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1100F보다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그런 E5 제온 1650V3 V2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오버클럭킹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고요. 스트레스 CPU를 한번 쳐서, 이 4.5기가가 E5-1650V3에 적절한,
오버클럭킹 수준인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E5 1600 V3는 구리 히트파이프 4개짜리 공랭 쿨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4.5기가로 이렇게 막은 거는 이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냉 쿨러, 좀 성능 좋은 수냉 쿨러를 쓴다 그런다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버클럭킹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수명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을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어 제가 E5 1650 V3 지금 현재 온도는 4.5기가를 했을 때 현재 온도는 45도, 40도 중반 온도를 지금 코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도가 조금 올라갔죠. 30도대에서 40도대로 올라온 거죠. 오버클럭킹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리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CPU를 줘서 이 온도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나와야겠죠. 77도, 78도, 이 정도면 엉클 준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80도, 근데 90도 넘어가는 상황이면,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80도 이하였으면 좋겠고요. 조금 무리한다 그래도 85도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85도는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요 정도면 적절히 타협한 그런, 오버클럭킹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수냉쿨러를 달아주면 온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냉쿨러 가격이 또 있잖아요. 공냉쿨러 2만원짜리 2만원대 그런 4개의 구리 히트파이프를 가지는 2만원대의 그런 쿨러를 가지고도 이렇게 E5 1650 V3 오버클럭킹 4.5기가를 했을 때 최대 스트레스를 테스트를 했을 때 85도까지는 아직 최대 85도까지 올라갔네요. 90도까지 팡 뛰는 그런 뿔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온도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온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테스트는 오래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CPU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극한적인 그 상황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CPU가 워존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적절한 퍼센테이지는 CPU의 사용률을 보면 한 제가 봤을 때 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30% 이렇게 되면 CPU가 워존하기에 성능이 뛰어난 거고요. 과분한 거고 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70%까지도 괜찮아요. 7, 80%까지는 괜찮은데 막 90%, 100% 차버리면 예전에 2500K 워존 FHD 했을 때 뭐 80%, 90%까지 올라가잖아요. 100%도 근데 어떻게 버티는 거 보면 더 신기하긴 했어요. 2500K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50% 정도 때가 워존 FHD를 했을 때 플레이할 때50% 정도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CPU의 적정 사용률로 엉클주는 판단이 됩니다. 70%다, 80%다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좀더 꽉꽉 채워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멀티 성능을 좀더잘 활용하려면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위쪽에 여유가 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CPU 사용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70%가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렇게 스트레스 CPU 하듯이 100% 채워서 사용할 그런 시스템 상황은 보통 안 만들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레스 CPU는 상당히 혹독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혹독한 테스트에서 85도 정도의 최대 온도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버클럭킹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오버클럭킹이다. 그렇게 한건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오버클럭킹 성능도 봤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워존을 플레이하면서 예, 노멀 상태와 오버클럭킹 4.5 기가 상태의 그런 성능, 게이밍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메이저 보드 아수스 X99 보드를 이용한 E5 1650 V3의 그런 성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그 와중에서도 E5 1650V2와 또 비교를 해봤고요. 또 메이저 보드와 중국 보드의 그런 오버클럭킹 성능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더 확실히 마무리 결론을 딱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다른 보드의 그런 오버클럭킹 테스트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차차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아수스 X79 보드를 이용한 오버클럭킹 그첫 번째 시간으로 E5 1650V3 4.5기가 오버클럭킹 게임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클 준의 게임 유튜브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그 테스트 동영상이 있습니다. 로그인 해야 되네요. 네. 엉클즈 윤스 게임 TV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내 채널로 들어가 보면 엉클즈니 녹화를 해서 녹화를 이미 떠놓은 게 있습니다. 1650V3 4.5기가 오버클럭킹 한 것과 1650V3 노멀 상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파트 5, 파트 4로 만나 뵙겠는데요. 파트 4의 노멀 상태 E5 1650V3 그리고 아수스 X99 다시 A 보드의 그런 노멀 상태의 그런 워존 마지막 출전 라스트 스탠드 한번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면서 4.5기가 오버클럭킹을 한 E5 1650V3의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면 초기 UI에서 60프레임대의 아주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CPU는 4.6기가 정도의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률은 20%대 아주 아주 널널하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45도 정도, 40도대의 착한 온도입니다. GPU는 거의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GPU 온도가 60도 초반, 중반 정도.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제가 램을 원래 16기가를 달고 있었는데요. 램을 인식이 좀 8기가로 인식이 됐어요. 메인 메모리 램이.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잘 녹화가 됐어요. 램이 8기가로 됐어요. 사실 16기가였는데 요 게임을 녹화할 때 램이 하나가 인식이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2기가 정도만 지금 램이 설정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가상 메모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16기가인데 8기가로 일단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8기가 저는 16기가인 줄 알았는데 녹화를 자세히 보니까 메인 램이 8기가가 됐네요. 하지만 8기가인데도 워낙 그 성능이 잘 나와요. 8기가로도 이렇게 워존이 FHD로 인터페이스에서 60프레임 정도를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 그런 UI에서는 GPU가 100%를 치면서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기존에 다른 E5 1650 V2에서는 한4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현재 E5 1650 V3 DDR4 시스템에서 디폴트 상황인데도 6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시스템 성능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DDR4와 DDR3의 시스템 성능 차이. 꽤 납니다. 일반 UI, 애니메이션이 없는 일반 UI에서는 GPU가 100%를 계속 치지는 않죠. 살짝살짝 살짝 변화될 때만 한 번씩 뿌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연속적으로 계속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뿌려지기 때문에 100% GPU가 돌아가는 거고요. 8기가인데도 이렇게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 신기해요. 가상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에 안 잡고 SSD에 잡기 때문에 또그 가상 메모리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면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봐요. 만약에 하드디스크밖에 없다. 그러면 가상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이 엄청 떨어질 텐데, 그래도 SSD나 NVMe 같은 게 반도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E5 1650 V3 DDR4 메모리 그리고 X99 아수스 X99 메이저 보드 시스템 상황에서 현재 UI 성능을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60프레임대를 60프레임 가까이 찍어주면서 제가 실수로 메모리를 16기가에서 8기가로 떨어뜨린 상황인데도 이렇게 시스템이 워존 FHD를 이렇게 잘 돌려주고 있어요. DDR4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DDR3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만 원 아끼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희생해야 될게 많은데요.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각각 그 사용자들의 그런 사용 상황이라든지 형편의 작업 그런 게 따라서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성능으로 보면 성능으로 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성능이 차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두배 가까이? 예, 두 배까지는 아니고요. 한 최소한 30, 40% 정도의 성능이 10만 원을 더 쓰면서 오존 게이밍 성능이 30, 40% 정도의 성능 증가를 할수 있는 DDR3, DDR4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DR4를 쓰면서 그게 맞는 CPU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DDR3는 또 DDR3에 맞는 그런 CPU를 달아줘야 되는 거고. 언클 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DDR4를 가성비 있게 쓰는 상황이라면 E5 1650V3 4.5기가 오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드만 적정한 가격에 한 10만 원대 정도면 메이저 보드를 구할 수 있다면 10만 원에 최고 꿀일 것 같아요. 중국 X99 보드 한번 7만 원대에 한번 지금 구매를 넣어놨는데요. 그때 테스트를 하고 오버클럭킹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할 겁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하고 오버클럭킹, CPU 오버클럭킹하고는 상관이 없죠, 별로. 그냥 CPU 단독으로 그냥 오버클럭킹을 한번 보드만 바꿔서 해볼 건데요. 제가 실수로 16기가에서 8기가로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임무에서 저희가 함께하죠. 8기가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워존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성능이 괜찮네요. 자기야, 저는 지금 위험한 지역이야. 가성비 메모리 이제 용량이 봐. 뼈안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16기가로 생각했는데 8기가도 나쁘지 않아요. 8기가라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덤으로 지금 어떻게 테스트하게 된 건데. 이쪽이다. 이 동영상 설명란에는 16기가로 장비를 적혀 챙겨. 있는데 8기가로 보급 바꿔야 상자는 되겠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특이한 소리가 나지. 들리나? 보급 상자를 열어. RX 570 성능이 1060 GTX 1060 3기가 보급 정도의 상자를 열어. 성능입니다. 훈련소에서 일단 보장 좀. 따라와. 120 FPS를 내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훈련소에서 이 꺼내놓았으니 정도면 조심할 수 있어. 꽤 높은 성능입니다. 최소한 80프레임대 이상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배틀로얄 실전에 가면 한 최소한 60프레임대는 나올 것 같아요. 60프레임 평균은 한 70프레임대가 나올 것 같아요. 70프레임대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엉클준 거 이상 필요가 없죠. 엉클준은 30프레임 동영상 촬영하는 엉클준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려면 60프레임 적진 정도만 수준이죠. 돼줘도 60프레임 괜찮은 정도만 지역에 일정하게 있다. 나와줘도 괜찮은데 70% 80 이동 완료. 70프레임 80프레임 나온다면 정말 놀라운 수준의 그런 적 공격. 성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UAV가 RX 도착했다. 구해줘. 570, 1060, 그 정도, 1060, GTX 1060 정도면, 엉클준한테는, 아주 다쳤나? 충분한 그런 그래픽 카드 성능입니다. 적이 떨군. 라머를 주워. 2060 슈퍼, 최근에 구매한 오른쪽 2060 모든 슈퍼는, 노 프레임터가 이런 상태 솔직히 보기 힘들어. 조금은 RTX를 맛보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한 거고요. 1060, GTX 1060, RX 570.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제 FHD 이쪽 기회에 한번 더. 60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쪽 성능입니다. 따로 가지. CPU도 CPU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겠죠. 먼저 전진해. E5
1650V2, E5-1650V3 이 정도 되면 충분히 60프레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킹까지 하면 녹화도 잘 되고 60프레임까지 뽑아주는 그런 가성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E5-1650V3를 4.5기가 오버클럭킹 해서 테스트도 해볼 건데요. 게임 테스트. 현재는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은 E5-1650V3 디폴트 3.6기가 디폴트 상태에서의 그런 게임 성능입니다. 실수로 제가 메모리를 메인 메모리를 8기가로 세팅을 해서 돌리고 있는데도 훈련소에서 100프레임이 이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DDR4 시스템 성능이 DDR3 시스템보다 40-50% 정도 성능이 좋네요. 확실히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30%에서 40% 더 뭐 좋은 CPU 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단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죠. E5-1650V3 기본 성능도 뛰어납니다. DDR4 X99 아수스 메이저 보드를 이용해서 기본 성능만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뭐 좋은 놀라운 수준의 그런 70프레임 이상 배틀로얄 70프레임 이상 뽑아줄 것 같습니다. 와, DDR4 와 대단하네요. DDR4, DDR3 성능 차이 많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납니다. 30-40% 작게 잡아도 30-40% 많이 나며 CPU나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면 2배 이상 그 이상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DDR4입니다. 어떻게 보면 DDR3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DDR3 한계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격을 낮추고 싶다. 10만원이라도 40만원에서 DDR4를 탑재한 시스템의 40만원이라면 DDR3는 30만원 이렇게 10만원을 떨어뜨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성능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만원 있다면 기꺼이 DDR4 쪽으로 갈 것 같아요. DDR3와 DDR4 시스템이 그냥 한 세대 차이라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30% 최소 30% 이상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DDR4 대단하네요. E5-1650V3 E5-1650V2 비교해봤을 때 DDR3, DDR4 이 차이가 아닐까. CPU만 보면 성능이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다른 주변 메모리 그 다음에 그 버스 스피드 이런 걸 다 메인보드의 그 성능이죠. 이런 걸 다 합치면 최소한 30% 이상의 그런 시스템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DDR4 시스템 언클 준 워존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기 예. 예. 워존 배틀 예. 로얄 예. 실전에서 현재 60프레임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을 봐야겠죠. 예. 초기에 조금 프레임이 예, 작게 나와요. 초기에 예, 살아있는 유저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와요. 예. 또 실내로 들어가면 또 예, 프레임이 또 올라가죠. 예. 예, 오브젝트 처리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평균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70프레임, 예, 70 예, FPS 정도 60 FPS 후반 예, 그 정도의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60 프레임대의 그런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예, E5-1650V3 예, 노멀 상태의 그런 예, FHD 워존 예, 배틀로얄 예, 게임플레이 성능을 보고 계십니다. 예. 야 메모리가 실수로 8기가로 끼어져 있는데도 예, 놀라운 수준의 예, 75프레임 정도 예, 예. 기본 성능을 가지고도 70프레임대에 60프레임 후반대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기본 평균으로는 초반에 70프레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70프레임이면 뭐 더 올릴 필요도 없어요. 가성비로 따진다면 70프레임 이상 뽑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예, 60프레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성비로는 예, 60프레임 또는 예, 원활한 플레이 정도로 하면 한 45프레임 정도만 돼도 가성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프레임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 그래픽카드도 좋은 걸 달아야 되고 CPU도 좋은 걸 달아야 되고 메인보드도 좋은 걸 달아야 되고 램도 DDR3에서 DDR4로 달아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프레임은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가성비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5프레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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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프레임 정도가, 예. 워존 FHD 45프레임 정도가 가성비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도 어느 정도 원활하면서, 예. 부품도 좀 싸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세팅. 예. 45프레임 정도, 예. 하지만 70프레임 정도 돼주면 예, 조금 더 예, 민감하신 분들은 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거고요. 예, 예, 그 플레이 수준이 예, 놀라운 수준의 그런 예, 워존 FHD 게이밍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E5-1650V2 예. 노멀 클럭 스피드 3.6GHz로도 예. RX570 그래픽카드와 X99 아수스 메이저 보드를 활용해서 예. 메모리 8기가인데도 예, 평균 예, 예, 게임 예, FPS가 7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그냥 E5 1650 V3 하고 예. 아수스 X99 보드 오버클럭킹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DDR4 그 시스템의 성능 업그레이드 부분과 그리고 메모리, 예. 메모리 8기가와 16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8기가가 딸리지 않는다는 걸또 확인해 볼수 있네요. 와. 그리고 DDR4, DDR3 시스템 차이는 성능은 최소 30에서 30%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 예. DDR3하고 DDR4하고 차이 많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예. 워존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 정도의 예, 비슷한 CPU 성능 예, 이라고 해도 DDR4와 DDR3만 예, 바뀐다 하더라도 30% 정도는 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꽤 납니다. 예. 그러니까 40 예, 프레임대에서 70프레임대로 바뀌는 거니까 예. 크게는 두 배. 예, 작게는 30프레임 정도, 30% 정도 성능 차이가 DDR4와 DDR3 그 사이에서 성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평균 프레임은 예, 배틀 로얄에서 FHD 워존 배틀 로얄에서 E5 1650 V3 노멀 상태에서 거의 평균 70프레임 정도는 예,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그 숨어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서 다른 움직이는 스타일로 가볼까요? 이렇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70프레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70프레임 정도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성능 대단한데요. 기본 성능이 E5 1650 V3 기본 성능이 이 정도입니다. 와. E5 1650 V3 기본 성능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CPU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또 깨닫게 되네요. 확실히 게임에서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 560과 570의 차이. E5 1650V2에서 제가 테스트할 때 RX 560을 달아줬잖아요. 그래서 45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요. 오버클럭킹 4.1을 했을 때 E5 1650V3 현재 시스템에서 기본 클럭 3.6 정도 기본 클럭을 가지고도 RX 560 말고 570으로 바꿔줬는데 프레임이 평균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45프레임하고 70프레임. 그것도 CPU는 오버클럭킹을 안한 디폴트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픽 카드가 확실히 이런 중상급 워존 같은 이런 3D 게임에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만 바꿔줘도 30fps가 더 올라갑니다. 게임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 그 말이 맞네요. RX 760과 RX 560과 RX 570은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RX 560과 570이 한80% 성능 차이가 나죠. 희한한 라인업입니다. 한 단계가 80% 차이 나는 그런
엔비디아 쪽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성능 차이인데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많이 나도 30%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한 단계에서. 예, 뭐 GTX 750하고 GTX 760하고 30%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0%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RX 560, 570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예. 한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워존에서 플레이가 40프레임대에 나오고 있는 RX 560하고 7, 80프레임대가 나오는 RX 570입니다. 예, 70프레임 정도 나오는 RX 570입니다. 예, 40프레임과 70프레임이 차이네요. DDR3, DDR4. DDR3와 DDR4. 예, 30% 말하기는 좀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바였네요. 정정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픽카드가 엮이니까 제가 조금, 예, 그래픽카드 부분을 좀 무시했네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예, 시스템적으로 보면, 30% 차이 났지만, DDR3와 DDR4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긴 할것 같은데, DDR4하고 DDR3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속도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DDR3에서는 보통 1600MHz를 쓰잖아요. DDR4에서는 2400, 3200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스피드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설명 중간에 30% 이상 차이 난다고 했던 거는 시스템 성능 차이를 말씀드렸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DDR4의 X99 아수스 마더보드와 그리고 그래픽카드 RX 570 그리고 CPU E5 1650 V3 노멀 상태의 그런 성능이 E5 1650 V2 4.1 오버클럭킹을 한 그런 상태의 DDR3 시스템 그리고 중국 이름 없는 오바스키 보드를 사용한 그런 DDR3 시스템에서의 RX 56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그 시스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성능 차이는 30% 정도 나고 있습니다. X79 메이저 보드를 한번 테스트 해볼 기회가 있으면 또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X99 이름 없는 중국 보드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니까요. X99 이름 없는 중국 보드하고 X99 아수스 메이저 보드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것 같아요. 굳이 메이저 보드는 좀 비싸요. X79나 X99나 아직까지도 가격이 메이저 보드는 비싸요. X99가 좀더 비싸죠. 최신이니까. 그리고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 X99가 한 20만원, X79가 15만원, 좀 싸게 싸면 10만원 정도로 살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79, X99 보드는 중국 보드는 한 중국 보드도 한 7만원 정도 하니까 그나마 좀 부담이 덜 가는데 메이저 보드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테스트 부담이 좀 있어요.
현재는 어쨌든 운 좋게 엉클준이 X99 메이저 보드, 아수스 보드를 구매를 아주 좋은 가격에 해서 이렇게 X99 보드가 생긴 바람에 DDR4 X99 보드 상황에서 E5 1650V3 노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실수로 8메가 얘로 설정이 됐는데도 평균 7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중요합니다. RX 560보다 570이 성능이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570이 더 성능이 좋고요. DDR3, DDR4 많이 안 난다면 많이 안 나고요. 하지만 그 메모리 스피드 차이만큼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DDR3가 맞습니다. 가성비는 DDR3가 아직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게임 성능을 좋게 가져가려면 그래픽 카드의 그런 성능이 좋아야지 게임 성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CPU는 i7급이나 헥사코어 6코어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게이밍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전체 종합적인 시스템 성능이 되겠죠. 엉클즈 만약에 이런 시스템 종합 성능을 가져간다면 RX 560보다는 RX 570으로 저는 갈 거고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RX 560은 더 싸고요. 한 7, 8만 원이면 살 거고요. RX 570은 1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내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픽 카드 살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걸 지금만큼 더 싸게 또 내려가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사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엉클준이 또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1660 슈퍼.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원에 또 이렇게 1660 슈퍼도 중고시장에서 하나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0 슈퍼 10만 원. 놀랍지 않나요? 제가 또 최근에 2060, RTX 2060, RTX 2060또 15만 원에 제가 가지고 온 것도 놀라운데, 1660 슈퍼, GTX 1660 슈퍼 10만 원, 그만큼 놀랍습니다. 솔직히 더 놀라운데요. 전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1660 슈퍼가 10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그1660 슈퍼는 채굴 이력이 있습니다. 한번 채굴 이력이 있는 1660 슈퍼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이야기가 좀 돌아가네요. 현재 어느 정도 FHD 에서 워존 배틀그라운드에서 실전이죠. 실전에서 평균 70프레임 정도가 E5 1650 V3 디폴트 클럭, 기본 클럭 4.6기가 에서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70프레임 평균 7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상태에서 동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E5 1650 V3에 4.5기가 오버클럭 동영상을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또볼 건데요.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게 현재의 노멀 상태에서의
GPU 사용률입니다. GPU 사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6코어 12스레드 E5 1650 V3 노멀 스피드 3.5GHz 클럭 스피드에서도 90% 99% 100% RX 560 GPU를 다 쓰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횟수로 이렇게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 3.6기가 일때요 정도라면 만약에 클럭 스피드를 올리면 100% 꽉꽉 채우겠죠. 왜냐면 CPU가 빠르게 뭔가 명령을 내려주니까요. 그 차이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클럭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GPU가 조금 널널하게 100%다 채우지 않고 널널하게 렌더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평균 70 FPS는 나와주고 있어요.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처리해야 될 그런 CPU 부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점점 범위를 좁혀오잖아요. 렌더링 해야 될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올라가는 건데 90프레임 뭐 100프레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초기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땐 지금 한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해주고 있어요. E5 1650 V3 노멀 상태에서 평균 70프레임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정도 노멀 상태 E5 1650 V3에 3.6기가 클럭 스피드 노멀 상태에서의 그런 워존 플레이를 보셨고요. 이제 E5 1650 V3에 4.5기가 오버클럭킹 한 워존 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청한 동영상은 오존 마지막 출전 파트 4의 E5 1650 V3 노멀 상태의 그런 오존 플레이였습니다. 이게 16기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16기가 아니고 8기가입니다. 제가 메모리 하나를 인식을 못 시키고 플레이를 했네요. 근데 8기가인데도 워존 FHD에서 그렇게 느낌을 많이 프레임이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상 메모리도 상당히 스피드가 좋은 SSD 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런 클럭 스피드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8기가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DDR4가 비싸다면 DDR4 8기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제가 16기가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워존 마지막 출전 파트 5 4.5GHz 오버클럭킹을 한 E5 1650 V3의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60 3프레임, 진짜 꽉꽉 채운 거예요. 아까 전에 60프레임 정도, 50프레임 때였는데요. 63프레임, 이렇게, 초기 UI에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메모리 CPU, 램 쪽에 보면 7.5기가잖아요. 저게 8기가이기 때문에 8기가를 다못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SSD 쪽에서, 그나마 하드보다는 속도가 빠른 SSD 쪽에서, 가상 메모리를 잡는 거겠죠. SSD가 이렇게 좋은 거네. 어쨌든
또, 아, 예, 동영상이 있는 여기서는 예,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예. 여기서 한 5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예. 여기서 뭔가, 예. 아, 프레임이 잘안 나와요. 예. CPU의 오버클럭킹 스피드는 4.5기가고요. CPU 사용률은 36% 42% 4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노멀 상태에서는 50%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클럭 스피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온도가 한 10도가 올라갔어요. 69도 정도, 68도, 60도대였고 전그 노멀 상태에서는 E5-1650V3 3.6GHz 노멀 상태에서는 50도대였는데 지금 60, 70도대로 올라왔어요. 뭐 60, 70도대면 반도체 속도로는 뭐 좋은 아주 양호한 온도죠. 85도 넘어가고 90도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도체는 돌이기 때문에 열에 조금 그나마 좀 강합니다.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근데 그게 이제 85도 넘어가면 계속 유지가 되면 온도가 그매 장사 없듯이 이렇게 그 컴퓨터 메모리, CPU 이런 반도체들은 그런 온도에 장사가 없는 거겠죠. 수명이 많이 줄겠죠, 온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너무 오버클럭킹을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지금 4.5GHz E5-1650V 3, 4.5기가 오버클럭킹 하는데도 온도가 60도 되니까 너무 착한 거죠. 와. 그리고 쿨러도 2만원짜리, 2만원 정도 되는, 2, 3만원 정도 되는, 구리 히트파이프 4개짜리 국내 쿨러예요. 그냥. 뭐, 게임엑스 400, 뭐, 이 정도 되는, 그거는 국내 쿨러인데, 이렇게 열을 잘 식혀줍니다. 사실 국내 쿨러가 뭐 거기서 거긴인데 CPU 자체가 E5-1650V3 CPU 자체가 이런 발열 성능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그런 CPU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클럭킹 성능이 좋고 또그 CPU에 따라서 그게 있잖아요. 그 뽑기 성능이 있잖아요. 같은 CPU인데도 어떤 CPU는 오버클럭킹이 더잘 되고 어떤 CPU는 오버클럭킹이 더안 되고 또 어떤 CPU는 열이 더 나고 어떤 CPU는 열이 덜 나고 이런 게 어떻게 뭐 뽑기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CPU 뭐이 반도체들이 디지털을 다루지만, 어쨌든 이걸 만들어내는 장비, 그리고 물질, 이런 실리콘, 이런 그리고 회로 설계,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규격화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의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지. 디지털이 딱딱딱 그게 맞게 아날로그를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뭐그 뽑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CPU인데도 똑같지가 않아요. 오버클럭킹 성능이라든지 이런 열 특성이라든지 같지가 않아요. 정말 잘 뽑아야지 오버클럭킹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500K. 걔는 기본적인 그런 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4790K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심하죠. 뿔딱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기술이라는 게참 변화무쌍합니다. 클럭 스피드가 다는 아닙니다. 방금 또 이상한 창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만약에 멀티 작업을 하게 되면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CPU가 그 멀티 작업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CPU 리소스를 써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멀티 성능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예. 현재 4.5기가 오버클럭킹을 했는데요. 확실히 일반 UI에서는 노멀 상태 3.6기가보다 프레임이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3.6과 4.5면 0.9GHz 차이인데요. 예, UI에서는 60프레임, 63프레임 뭐이 정도 이상을 안 나오게 막아줬기 때문에 그 성능을 차이를 다볼 수는 없어요. 예. 일단 배틀 로얄 실전에 들어가 봐야지 확실히 알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맹점은 지금 클럭 스피드를 0.9기가 올렸잖아요. 하지만 그래픽 카드는 그대로 RX 5570입니다. 그래서 게임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래픽 카드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100% 다 채워버리니까요. 그래서 C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서 떠먹여도 그래픽 카드가 그걸 못 먹으면 프레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아 벌써 130프레임, 140프레임 나와버리네요. 아, 예. 아 여기 훈련소에서는 배틀 로얄 실전보다는 훨씬 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4.5기가 오버클럭킹한 E5 1650V3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훈련소에서 100FPS가 훨씬 넘는데요. 115, 110 정도의 그런 110 정도의 그런 평균 클럭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렌더링 퀄리티가 왜 이렇게 떨어졌죠? 텍스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건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메모리 때문에 지금 텍스처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메모리가 지금 8기가밖에 안 돼요. 메인 메모리 8기가. 메인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메모리 쪽이 텍스처 퀄리티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메인 메모리라든지 그래픽 메모리 이쪽이 텍스처 퀄리티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이유가 메모리가 크면 높은 해상도의 텍스처들을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빠르게 또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지금 메모리가 지금 제가 실수로 원래는 16기가인데 슬롯 하나를 8기가짜리 두 개를 꽂혀 있는데 슬롯 하나에서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오버클럭킹 테스트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덤으로 지금 16기가와 8기가의 그 메모리 가성비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8기가라도 괜찮은데요. 딱 나머지 이거 SSD나 이런 나머지 메모리들이 성능이 좋으니까 나머지 시스템 부품들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픽 카드의 그런 100% 성능을 다 뽑아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RX 570 말고 580이나 더 좋은 1070, 1660 슈퍼 또는 2060, RTX 2060 이렇게 성능 좋은 GPU를 그래픽 카드를 꼽아주면 이 프레임이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RX 570이니까 110 훈련소에서 110fps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면 예, CPU 성능이 좋기 때문에 더 FPS가 잘 나올 거예요. 뭐 120프레임, 130프레임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픽 카드만 좋으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 DDR4 시스템에서 오버클럭킹은 처음이네요. 아, 아니다. 했구나. 9600X. 예, 9600, 아, 9600K. 예, i5 9600K에서 예, 오버클럭킹을 했었네요. 아, 했었긴 했었네요. 예. 7700K에도 오버클럭킹 했었고요. 예, 그건 K 시리즈이고요. 이거는 K 시리즈 아닌 넌 K 시리즈에서는 제가 오버클럭킹을 처음 해봤어요. 예. 넌 K 시리즈. 예. 제온 E5 1650 V3 넌 K죠, 얘는. 그러니까 넌 K CPU도 오버클럭킹이 돼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돼요. 예. 이건 보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CPU가 좋아서 그런 건지 제가 아직 확실히 네,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예, 보통 넌케이 버전이 이렇게 예, 오버클럭킹이 많이 되진 않거든요. 예, 4.5기가까지 이렇게 넌케이 버전이 예, 0.9기가 이렇게 오버클럭킹 되진 않거든요. 이때까지 예, 넌케이 버전이 조금 되긴 돼요. 예, 뭐 보드를 오버클럭킹용 보드를 만나면 뭐 Z 시리즈 이런 보드를 만나면 오버클럭킹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CPU 오버클럭킹 능력도 예,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E5 1650 V3가 예, 오버클럭킹 능력도 좋은 것 같고 예, 뽑기를 잘했거나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예, X99 보드도 아수스 메이저 보드잖아요. 그런 오버클럭킹 성능이 상당히 예,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예, 파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예, 되어 있는 그런 마더보드인 것 같아요. 예, 성능이 예, 4.5 기가헤르츠 CPU 성능 대단합니다. 예, 6코어가 4.5니까 지금 예, 대단하죠. 예, 4코어가 4.5면 한 7700K 정도인데 예, i5, i7 7700K 정도인데 지금 6코어가 4.5기가니까 예, 엄청 높은 수준이죠. 예, 2700, 예, 라이젠 7 2700X급, 예, 라이젠 7 2700X급입니다. 예, 라이젠 7 2700X 가격이 엄청 높거든요. 예, 2700X면 아까 전에 가격을 봤을 때 15만 원, 예, 우리나라 중고 시장에서 15만 원, 예, 개인 구매로 15만 원 정도 살수 있고 일반 구매로는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예, 하지만 E5 1650 V3 예, 개인 구매로 35,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운 좋으면.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7만 원이니까 가격이 예, 반값이죠. 예, 그리고 개인 구매에서는 또 반의 반값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중고시장의 매력이네요. 중고시장 거래의 매력. CPU 그리고 메모리는 정말 예, 중고시장을 활용하는 게 예,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예, 그래픽 카드라든지 예, 메인보드 이런 보드 쪽은 예,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딱 규격 부품이잖아요. 나올 때 예, 규격 부품이기 때문에 고장도 잘안 나요. 예, 마더보드나 그래픽 카드보다 고장도 잘안 나요. 예, 수명도 길어요. 예, 그래서 CPU하고 메인 메모리는 예, 중고 거래가 충분히 예, 괜찮습니다. 예. 연습은 끝났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아, E5 1650 V3. 야. 4.5기가 헥사코어가 7만 원도 싼데 예, 알리익스프레스 7만 원 가격도 싼데 예, 35,000원에
구매한다면 진짜 껌이에요, 껌. 와. 비슷한 수준의, 예. 라이젠 7 2700X는, 예. 15만원에서 20만원이 하는데, 와. 가성비 정말, 예. 예, 엄청 높습니다, 가성비. 예. 예. 만백F와는 성능에서 비교가 안 되고요. 예. 성능에서 만백F를 압살하고, 예. 가격도, 가격은, 예. 만백F, 보다 더 싸요. 예. 와. 성능은 2700 라이젠 2700X급인데 예, 가격은 만백F 만백F 보다 싸요. 오와 오와 E5-1650V2 E5-1650V3 예, DDR3 DDR4를 예, 쓰신다면 가성비 CPU로 예, 가성비 CPU로 어떻게 보면 정말 초강력 추천입니다. 예, 초강력 추천입니다. 배틀로얄 실전에서 지금 돌아와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예. 70-8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GPU가 예. RX570 예. 동일하기 때문에 CPU가 예. 오버클럭킹을 했었더라도 예. 오버클럭킹을 3.6에서 4.5로 오버클럭킹을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게임 프레임은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한 5프레임 정도 예, 5프레임 정도 올랐네요. 예. 하지만 네, 그래픽 카드를 예, 좀 좋은 걸 달아준다면 예, 예, 프레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는 그런 예, CPU 세팅은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 더 그 GPU의 성능을 더 알뜰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1070을 한번 달아볼까요? 1070. 네, 제가 예. 20 RTX 2060을 예, 본 게임 PC에 달아주면서 1070, 예. 1070. GTX 1070 그래픽 카드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GTX 1070을 한번, 예. GTX 1070이, 예. 성능이 괜찮거든요. 예. 1060보다도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1060 6기가보다 한 30% 성능이 좋은 것 같고요. 예. RX 현재 사용하고 있는 RX 570보다 또 한 30-40% 성능이 좋을 것 좋은데요. 1070이 제가 써보니까 예. 예, 전성비도 괜찮고, 예, 예, FHD에서 75프레임 정도는, 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CPU거든요. 1070 그래픽카드를 한번 현재 세팅 4.5기가 오버클럭킹 E5-1650V3에 한번 달아주면 몇 프레임 정도 나오는지 또 확인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 괜찮은 또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면 예, 당연히 프레임이 올라가겠죠. 예.
제 본 게임 PC에서 라이젠 7 3700X 하고 GTX 1070을 달아줬을 때 75프레임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560을 달아줬는데도 예. E5-1650V3 4.5기가 오버클럭킹 했을 때 560을 지금 달아줬는데 아 570이죠 RX 570을 달아줬는데 75프레임 정도 FPS가 나오니까 만약에 1070을 달아주면 30% 성능이 좋은 1070을 달아주면 프레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70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건 그냥 동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70. 아. 오. 예, 평균, 네, 예, E5-1650V3와, 그 오버클럭킹 4.5기가를 했을 때, RX 570, 조합으로, DDR4 8기가죠, 평균 75fps가 나오고 있습니다. 풀HD 워존 배틀로얄에서 75프레임 평균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성능 5G인데요? 와, 오버클럭킹 성능 5G인데요? 제가 뽑기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CPU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진짜 놀랍네. 그래픽 카드만 더 좋은 거 달아주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동영상을 올려볼 거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E5-1650V3와 오버클럭킹 4.5기가를 해서 RX 560 GPU와 매칭을 시킨 DDR4 시스템 아수스 메이저 보드 마더보드 X99-A 보드를 이용한 오버클럭킹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아 노멀 상태보다 확실히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게임 성능 싱글 성능의 그런 0.9GHz 오버클럭킹이 되면서 그 성능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평균 75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오버클럭킹을 1기가 가까이 했는데도 왜 차이가 없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그래픽 카드가 동일한 570 그래픽 카드입니다. RX 570. 어떻게 보면 RX 570의 한계인 거죠, 이건. 만약에 좀 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걸 달아주면 충분히 더 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CPU 세팅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노멀 상태보다는 한 5프레임 정도 좋아졌고요.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 안정성이 또 증가가 됐고요. 이 4.5기가의 그런 CPU 성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그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오버클럭킹 능력도 좋고 가격도 싼 E5 1650V3 보드만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에서 구할 수 있다면 와 가성비 정말 지금까지 엉클 준 테스트한 CPU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E5 1650V3입니다. 하지만 보드가 비싸기 때문에 보드가 중국에서 사면 X99 보드가 7만원 최소 7만원 비싸면 10만원 그리고 메이저 보드는 최소 중고 시장에서 산다 그래도 최소 15만원에서 20만원은 줘야 돼요. 그보다 더 비싸게 내놓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원래 X99 보드 X79 보드가 서버 보드잖아요. 원래 비쌌어요. 원래 나올 때는 50만원씩 하는 그런 보드예요. 보드만 좀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보드만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 버티면 상당히 높은 폭의 오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오버클럭킹도 가능할 것 같고 중국 보드 제가 하나 구입했는데요 7만원 조금 넘는 가격 72,000원인가 세일해서 72,000원이에요 원래는 10만원 넘는 가격인데 세일해서 72,000원짜리 제가 이름 없는 알티미터인가 하여튼 좀 이름 없는 보드를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한번 그것도 테스트해서 올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4.5기가 오버클럭킹이 되면 가성비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보드를 사는 게 가성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보드가 오버클럭킹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타협해서 써야겠죠. 만약에 중국 보드 7만원짜리 보드가 오버클럭킹 4.5기가 E5-1650V3를 4.5기가 오버클럭킹까지 지원해 준다면 정말 최고 가성비로 등극할 것 같아요. E5-1650 그런 CPU가 2000대 E5 제온보다 싱글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2000대 CPU들은 코어가 많기 때문에 또 멀티코어 멀티바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안정적인 그런 멀티코어 운영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2000대보다 E5 2000대 그런 제온보다 E5-1650V2V3 1650이 더 비쌉니다. 2000대 CPU들은 E5 2640, 2650, 2670 이런 CPU들은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E5-1650V2-1650V3는 65,000원 7만원 정도의 알리익스프레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중고시장에서 잘 좀 버티다 보면 하나씩 나오는 E5-1650V2-V3는 3만원, 3만5천원 정도 7만원의 반값이죠. 그렇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운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건데요. 최고의 운적인 조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E5
50V3를 45,000원에 사고, 그리고 메이저 보드 X99 이런 X79 메이저 보드를 한 10만원 정도에 사면 한 14만원, 15만원 정도에서 거의 라이젠 7 2700X급의 그런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1100F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1100F가 요즘 환율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9만원대에요. 예, 9만원, 8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올랐어요. 예. 1100F가 9만원, 10만원 돼요. 예, 그럼 보드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1100F 시스템도 17만원, 18만원 해야지 예, CPU와 보드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예, 예, E5 1650V3는 예, 현재 예, 테스트하고 있는 이 CPU는 중고고 좀 한 9년 정도 됐어요. 예, 예,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8년 됐네요. 8년. 2014년도에 8년 됐으니까 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최신 제품들보다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보드만 조금 적당한 가격에 구한다면 상당히 가성비 최고 탑으로 또 E5 1650V2 1650V3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레임도 잘 나와요. 예. RX 570을 가지고도 70프레임 이상을 내주고 있어요.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하나 얻은 건 예, 8기가 메인 메모리를 가지고도 예, 이렇게 워전 FHD를 예, 70프레임 이상 뽑아주고 있어요. 8기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워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대신 8기가라도 예, 가상 메모리는 SSD 쪽으로 사용해 주는 게 낫겠죠. 예, 하드디스크만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되게 느려질 겁니다. 예. 예, 언클 준이 예, 또 테스트 해야 될 게 또 많이 생기네요. 아, 예, 현재 4.5기가 E5 1650V3로 4.5기가 오버클럭킹을 했는데요. 예. 상당히 성능이 예. 라이젠 7 2700X와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성능의 오버클럭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좀 더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달아줘서 그리고 메모리도 다시 16기가로 복귀시켜 가지고 한번 그렇게 테스트한 동영상은 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또 프레임이 개선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언클 준이 E5 예, 1650V3를 4.5기가 오버클럭킹 한 케이스와 노멀 상태 3.6기가헤르츠 상태에서 X99 메이저 보드 아수스 보드를 사용해서 DDR3, DDR4, DDR4를 오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보존 FHD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워존 FHD 배틀로얄 실전에서 75프레임 정도를 평균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인해 봤고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언클 준이 가성비 시스템으로 성능까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최강 또 성능을 가져가는 가성비 시스템이 탄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클 준스 테켄 아트 TV, 언클 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